이번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컸던 서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성훈 기자, 잠수교 통행 재개가 됐습니까? 서울 한강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해가 뜨고 비가 완전히 멈췄는데요. 하지만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잠수교와 한강공원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습니다. 물 위로 표지판이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잠수교 수위는 오늘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8.3m입니다. 아침 7시 반 수위가 7.5m였는데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청 등 한강 상류 지역에 비가 많이 와 팔당댐이 초당 만톤 이상 방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는 소형강댐도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여름 이후 2년 만인데요. 처음엔 초당 600톤을 방류하고 상황에 따라 방류량을 늘릴 예정이어서 잠수교 수위는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나흘째 차도 사람도 모두 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 당장 통행이 재개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성훈 기자, 서울 시내 도로 통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서울 시내 도로는 모두 17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북권에선 당산나들목과 망원나들목, 개화육관문에서 양방향 모두 통제되고 있고 서울 강남 일대에선 양재천교에서 영동 1교 구간과 신사나들목이 통행 금지된 상태입니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은 어젯밤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동부 간선도로나 내부 순환로 등은 현재 전 구간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 변할 수 있는 만큼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